특별선 1인물 결제는 시간 특선 라이브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지금 이 순간 컬투쇼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귓구녕을 아주 제대로 달팽이가니 막 춤추는 시간 제대로 호강시켜드리는 곳단 시간입니다. 네, 너무 멋진 아티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정엽 그리고 유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조합 너무 칭찬합니다. 기다렸고요. 네. 네, 감사드리면서 우리 유나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방청객이 없었죠, 그죠? 네, 허리의 조각으로 왔을 때. 네, 노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었는데 오늘은 아주 기운 많이 받아서 갈게요. 예쁜 얼굴도 보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왜요? 아니, 뭔가 민망해서. 자, 정엽 씨.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컬투쇼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엽입니다. 아, 근데 막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예. 자일리톨 뭘 주셔가지고 제가 입에서 이걸 물고 있느라 갑자기 예. 빠지네요. 쭉쭉 빠세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딱 1년 만에 나오셨어요, 정엽 씨가. 아, 그렇죠. 네. 와, 특선 라이브 그때 웬디랑 함께 나왔고 옆디의 조합이다 막 이렇게. 옆디. 네. 옆디 떡볶이처럼. 근데 예전에 비해서 그 객석에 그 예. 사람이 좀 줄은 거 아닌가요? 그죠. 저희 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여기 꽉 차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아, 그래요? 진짜 꽉 찼으면 좋겠네요. 여기. 그렇죠. 그때 또 나오실 거죠? 네, 그럼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라이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렇게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박한 조합인데 지금. 네. 중간에 또 친한 그 지인이 이렇게 연결이 있어가지고. 누구야? 누가 있어요? 박기영 씨라고. 박기영 씨 알죠. 네, 맷돌춤에. 네, 박기영 씨. 꼭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은. 맞아요. 그래서 말씀만 많이 듣고 서로 되게 내적 친밀감은 높아요. 그래서 여기 대기실에서 급속도로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네. 급속도로. 네, 네, 그 정도로. 유나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정엽 씨가. 혼자만의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걸 안 물어봤네. 반드시 물어봤어요. 네. 이야. 두 분은 뭐 라디오 DJ도 꽤 지금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 네. 목소리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렇죠. 라디오 DJ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죠. 대낮에 DJ는 안 해보셨죠? 네, 낮에는 저는 저도 굉장히 낮은 톤이고 되게 느릿느릿한 말투라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좀 텐션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뭐. 여기 오면 항상 그게 고민돼요. 네. 저는 저대로 하고 가면 되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텐션 업은 저희끼리 할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놀다 가시면. 네네 편하게 하시고 편하게 있다가 가겠습니다. 정엽 씨가 이제 새 음원이 나왔다기보다는 콘서트를 하네요. 야. 오. 이제. 아 자일리톨 뱉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객도 이제 제대로 네, 콘서트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뱉은 거예요. 뱉었어요. 이제 홍보해야 되거든.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서 네. 아 제가 그 라포엠의 리더인 유채훈 씨랑 저희 소속사 같은 그 아티스트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그 저는 브라운 아이소울의 리더고 약간 정상회담 느낌으로. 오 정상회담.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리더들끼리 아무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진짜 정상회담 느낌 나서 다시 정상회담 느낌 정상회담이래 정상회담이래 아직 네 아직 마음이 잘 안 풀리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한남동에서 네 얘기해도 되나요? 블루광장 네, 네 블루광장에서 네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무대에서 객석 설레시겠어요. 너무너무 설렙니다. 준비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곡도 되게 많이 하는데 보통 아티스트 두 사람이 하면은 또 따로 무대들이 많은데 맞죠. 같이 하는 무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색다른 감성을 느끼지 않을까. 또 어버이날 5월 7, 8일이거든요 네.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네. 어쨌든 부모님들 모시고 또 네. 효도 콘서트도 가능합니다. 어떤 곡들이 주를 이루나요? 아무래도 유채훈 씨는 크로스오버 또 성악가이기도 네, 하니까 네, 그런 곡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또 크로스오버를 또 한번 시도를 하기도 하고 어려운 말 그대로 약간 크로스오버 공연이기도 하고 네. 각자의 또 그 비슷한 감성들이 있어서 그 약간 70년대 60년대 소울 모타운 그런 레이블의 소울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편곡도 그럼 듀엣 버전이니까 편곡도 엄청 그렇죠. 많이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야, 열심히 하고 있겠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면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 올드 팝도 아, 그럼요.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터. 이야! 그런 것들이 트러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 갖고.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야, 기대됩니다. 콘서트 제목이 리필입니다. 리필. 다시 느껴버리는 겁니까? 네, 네. 새로운 감성을 가득, 가득 채워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리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좋네요. 콘서트 예매는 지금도 매진된 건 아니죠? 네, 아직 조금 남았다고 조금 남았어요. 조금 한 2,000장 정도. 네. 서둘러 주세요. 서둘러 주세요. 서둘러 주세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2,000장 남았습니다. 너무 여유 갖지 마시고. 예, 예, 예. 예. 좀 더 그지같이 얘기해 주세요. 도와달라고. 예,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저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라디오 왜 나왔겠어요. 아니, 진짜 도와주세요. 정엽 씨한테 이런 말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DJ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네. 정엽 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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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제 나온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시죠? 이 정도면 됐죠? 네, 지금 이제 퇴근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 얘기 다 했으면 됐죠. 네, 네. 유나 씨 이제 신곡 나왔어요. 네. 이제 와, 진짜 엄청난 네. 패키지입니다. 작년에 정규 나왔던 정규 앨범의 리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신곡이 세 곡이 추가되어가지고 양장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아, 양장본. 아, 네, 저는 받았을 때 책인 줄 알았어요. 네. 소설책처럼. 네. 근데 짠 앨범이지. 포카도 있고. 네. 포카도 있고. 아이돌 다 있어요. 네. 자, 총 몇 곡이 들어가 있죠? 총 14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와, 요즘에 14곡 넣기 쉽지 않네. 14곡. 야. 그냥 저의 30대 초반을 갈아 넣은 그런. 야. 갈아 만든 앨범이네요. 네, 갈아 만든 윤하. 이 달까지 가서 찍으셨어요. 달로케. 제가 약간 무호흡을 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우주복 안 입고 야 대박이네요. 네, 한 10초만 참으세요 해가지고 같이 야 달로케 전 세계 최초 달로케 예 쉽지 않거든요. 블레고 와. 와 신규 저번에는 별의 조각이라는 곡으로 이제 아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제목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네 사건의 지평선은 그 블랙홀이 생성되는 과정을 아세요? 시간이 없죠. 별이 터져가지고 죽으면 블랙홀이 되는데 중력 안으로 이렇게 빛이 빨려 들어가는 뭐 그걸 그 선을 이걸 넘어가면은 미지의 영역이다라는 거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네. 이제 우주를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인터스텔라. 예예예. 예, 예. 네. 자 그러면 달에 다녀오신 우리 네. 유나 씨의 무대 한번 네. 볼까요? 네. 사건의 지평선. 와. 아, 유나 씨의 목소리 참 들어도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오늘 첫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라이브! 첫 라이브를 컬투에서 영광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첫 라이브래요. 흥분됩니다.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의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숨기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건의 지평선 이제 끝없이 이어지는 삶의 어떤 그 지평선이라는 게 그죠, 그렇잖아요. 네. 이별은 끝을 의미하는데 그죠? 네, 보다가 아스라이라는 이 걸 보고 되게 가사를 심오하게 뭔가 딱 생각 뭔가 에세이처럼 너무 좋다. 네. 글이 너무 좋아요. 일단 여기 안에 있는 글도 윤아의 생각인데 전부 다. 네. 와, 진짜. 윤아 씨가 썼거든요. 이렇게 보면. 네, 좋습니다. 윤 작가님께서 이제 써. 라이센스 바이 윤하. 네. 자, 백태영 씨가 이야 과학의 날 답네요. 아, 오늘 과학의 날. 우리 달에 다녀오신 우리 달 로켓 윤아 씨가 과학의 날 맞춰서 일부러 나오신 거예요. 예. 오, 그래요. 사이언스 데이거든요. 오늘에 왔구나. 예, 예, 예. 너무 놀랐네. 일부러 이날 잡으시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자, 이때 바로 정엽 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네, 콘서트에서 불러주실 곡인가요, 이 노래도? 네, 제가 그 지난 싱글을 시즌별로 네 개를 만들어서 냈었는데요. 네, 네. 그 중에 가을에 여름 동안 여름까지 달려온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아. 싱글곡 다 처음으로 무대에서는 네, 공연장에서는 그때 선보일 계획이에요. 여, 그 중에 스텝. 한 곡을 네. 준비했습니다. 'Look at the sky' 박수로 치겠습니다. 네, 하늘을 보세요. 할지는 몰라 그래도 괜찮아. 불어오는 바람 내 맘을 만지고 아주 멀리 내리쬐는 햇살은 표정 없다 내 맘이 가르쳐 미소를 짓네 Look at the sky 이대로도 it's alright Look at the sky 꿈을 꾸던 너를 봐 Look at the sky 지금의 너 그대로 네, 박수 고맙습니다 아득하게 내려오는 뱃살에 다 살아났네 Look at the sky 그대로도 it's alright Look at the sky 아름다운 너를 봐
get the sky 괜찮아 너 그대로 Look at the sky mm.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컬투쇼 열라리 자 걸투쇼 특선 라이브 우리 정엽 씨, 윤아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정엽 씨의 Look at the Sky 네. 예, 하늘을 쳐다봐 그 노래 끝나고 반응이 되게 너무 로맨틱한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엄청 뜨거워요 지금. 근데 이제 쇼다는데 죄송해요 정엽 씨 그 네. 진짜 좋은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반응들인데 네. 이런 게 좋죠. 예, 저희 반응들이 좀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네. 감동은 당연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진짜 큰 감동이 받아서 이런 거예요. 그럼요. 제가 오는 겁니다. 직접 읽어주시죠 우리. 네. 아 제가 강상희 씨가 옆뒤 세월이 흘러 맷돌을 조금 작게 돌리시는 듯하네요. 이렇게 초심 잃은 모습 보기 좋습니다. 맷돌 좀 크게 돌려줘야 되는. 센스 있었어요. 네. 예. 좀 미니멀리즘이니까. 이제 뭐 김보은 돌릴 대로 돌려. 우리 윤아 씨가 네. 좀 읽어주세요. 멀리서 보고 택시 기사님 오신 줄 알았어요. 어우 가까이서 보니 멋쟁이 정엽님이시군요. 콘서트 꼭 가고 싶어요 네, 하셨는데 오세요. 이 정도 쓰셨으면 콘서트 2일 다 오셔야 돼요. 오셔야죠. 네, 가고 네. 싶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덩그리를 네. 네. 또 가운데 이렇게 꽂으시고 네. 셔츠 색깔이 모범 운전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모범이에요. 모범이 중요합니다. 모범입니다. 모범이 중요합니다. 5765님께서 정엽 형님 오늘 의상이 해외 출장 가서 하루 겨우 짬 내서 쉬는 날에 관광 나가는 팀장님 같아요라고. 너무 디테일해. 제가 약간 노린 그 룩이 약간 그런 건데 정확하게 보셨네. 읽어냈네요. 약간 휴양지 느낌으로. 야. 봤는데 아 이분 너무 웃긴다. 3179님 이거 제가 이거 제가 못 읽겠어요. 아 읽어주셔야죠. 본인이 읽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극복하셔야죠. 아 그럴까요? 극복해 보겠습니다. 컬투쇼 방청 처음인데 가까이서 최고의 연예인을 봐서 좋아요. 너무 가까이서 봐서 그런지 정엽 씨 제 3의 눈이 3의 눈과 자꾸 눈이 마주치네요. 참고로 전 남자입니다. 예. 3179 어디 계십니까? 3179. 바로 앞에서 보셨네. 제 3의 눈과 제 4의 눈 말씀하시는 거죠? 어쩐지 약간 눈빛이 약간 그윽하더라고요. 아이 참 아이. 다 의도하신 거죠? 예. 아, 네 그렇습니다. 선물을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자 지금 보내신 분, 네, 뽑으면 되나요? 예, 예. 먼저 강상희 씨 것부터 한 4개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뭔데 뭐 나왔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물이요. 물 나왔고요. 강상희 씨 물. 삼색 볼펜. 삼색 볼. 라면. 라면. 하나 더요? 예. 사료는
네, 전부 착불로 갑니다. 야, 물은, 어떤 사료를 주세요? 물은 그냥 사 먹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제3의 눈을 언급하신 방청객께는 사료가 가게 됐어요. 일단 안아드릴게요 한번. 와. 자, 우리 윤아 씨 앨범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 감사합니다. 정규 6집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뭐 2021 베스트 K-팝 앨범에 네. 선정이 됐어요. 그 음원 사이트에 평점이 5점 만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야.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해외 반응이 일단 너무 대단했다는 게. 네, 5점. 정말 감사합니다. 5.0이 만점입니다. 네. 네. 5.0이. 빌보드 선정 2020 베스트 K-POP 송에도 들었고. 네. 와, 이제는 뭐 이게 가문의 영광이죠. 타임지에도 올랐고. 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되게 열심히 하고 운이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아, 하면 아. 국제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 일단은 새 음원이 나면 해외에서 주목을 다 하더라고요. 그죠? 케이팝에 대해서. 네. 좋은. 이제 아는 거지. 우리 윤아의 음악을. 아유, 이제서 아는 거지. 이제. 케이팝 발 조금 있고. 좀 있고. 네. 좀 얹었고. 좀 얹었고. 요 이 새 앨범 작업은 어디서 했어요? 아, 이번에는 신곡 작업 제주도 가서 했는데 그게 사실 뭐 아, 자, 나는 영감을 받을 거야. 이러고 떠나왔다기보다는 마감이 너무 밭은 거예요. 활동이 끝났는데 한 달 내에 빨리 신곡을 세 곡을 내놔라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차에다가 장비를 전부 다 싣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부터 뭐 그 마이크도 그렇고 이사 갔네 그냥 네, 노트북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다 때려박고 이제 제주도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좀 예쁜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녹음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 욕조는 아니죠? 네, 제주도 욕조. 이거 서울 욕조. 서울 욕조. 네. 서울 욕조예요. 서울 욕조. 네, 서울 불회옥잠과 서울 욕조. 서울표 불회옥자. 네. 서울표 불회옥자. 약간 도시 느낌 나요, 불회옥자면서. 네. 그래도 영감을 그러면 신곡이 여기서 추가된 게 전문제 제주도에서 쓴 곡들이에요. 네, 네. 제주도에서 작업을 했고 뭐 이제 별 보면서 썼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너무 깜깜해요 밤에 무서워요. 그래서 별을 혼자 보면 무서워 죽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무서울 수 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완성을 이만큼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나가서 했어요. 외롭지는 않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혼자만 네. 아, 식사는 어떻게? 식사는 그냥 혼밥 잘 하고 어딜 들어가도 맛있으니까 제주도는 그죠 제주도. 제주 맛집을 좀 많이 섭렵했겠다. 네, 뭐 조그마한 가게부터 많이 갔습니다. 아, 네. 아니 컬투쇼가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리면서 네. 전국 투어 방송을 할 건데 너무 좋겠다. 제주도 언제 갈 수 있어요, 저희? 어, 제주도 편엔 저를 데리고 가시죠. 어, 진짜 그럴까요? 네. 맛집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갈래요? 네. 좋아요. 자, 섭외됐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494님 필승 정엽 선배님 군대 후임입니다. 오. 필승. 늘 따뜻하게 챙겨주신 기억이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 땡튜브 오픈하셨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오. 이거 뭐 시킨 듯 문자가 왔네요. 약간 이거 냄새가 납니다. 밖에서 네. 보낸 거 아니죠? 갑자기 군대 후임입니다. 군대 후임 누군지 모르겠네. 이름도 안 적고. 이름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더 냄새가 나잖아요. 전화해볼까요? 전화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 좀 해보면 안 되나요? 아니, 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매니저가 받는 거 아닌가요? 네, 거기까지는 가지 마. 유튜브 채널 오픈. 네, 다 아는 그 유튜브 채널을 너튜브 채널을 저도 후발주자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좀 다양하게 또 해보고 싶어서 그 여비 어때라는 여비 어때. 네, 여비 어때. 여기 어때 아니고 여비 어때입니다. 여비 어때. 네, 그런 이름으로 제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네,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뭐 하는 거? 술만 마시는 거예요? 네, 거의 술만 마십니다. 진짜로. 여러 그 분야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나서 제가 거기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도 하고 또 상황극 같은 것도 하고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연기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서 제가 또 다른 자아를 또 실현하고 있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막 다음 주에 또 1화가 오픈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이제 1화가 오픈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비긴즈로 영화가 아예 영화가 오픈이 돼 있고. 아 영화. 네, 아직 약간 시작을 알리는. 영화. 술을 못 먹으면 못 나가요? 아 아니요 나갈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오. 네, 술을 전 못 마셔서.
저도 술 네. 저도 술을 1도 못 먹거든요. 그러면 셋이 같이 나가서 내가 술을 먹어줄게. 3인분을 그럼 다 드시는 걸로? 그러니까까지 다. 자 매니저 이따가 끝나고 연락.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좋아요 저는 뭐.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럼요. 아, 너무 좋죠. 정엽 씨가 홍대에서 인지도 테스트를 하셨어요. 이게 그 채널에 올라간 거예요? 네 올라가요. 가만히 서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아니요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마이크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 뭐 저 아세요 이걸 다 물어봤어요. 아 노래도 부르고 뭐. 마이크도 돌렸다가 뭐 그러니까 어땠어요 반응은? 정엽 씨 뭐 워낙 유명하지. 그럼요. 아 근데 생각보다 텐데. 진짜 그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진짜 모르더라고요. 아 막 노래를 막 부르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뭐 약간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래는 알죠. 노래는 알지 않나요? 네? 노래는 알지 않아요. 노래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생각보다. 그래요? 아니 여기 지금 몇 학년이라 그랬죠? 중3. 혹시 정엽 씨 알아요? 뭐. 중삼 몰라요. 그럼 브라운 아이즈 소울은 브라운 아이즈. 부하 걸어나는데 브라운 아이즈는 몰라요. 열심히 할게. 그 노래 한번 불러줘봐. 제일 유명한 거. 그 알 수도 있어요 노래는. 그래 알았어. 여기서 오 한 사람들은 네.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엄지를 탁 올려줬어요. 어. 열심히 하라고 저보고. 삼촌 열심히 해요. 약간 이런 의미. 열심히 할게 내가. 자 근데 아까 이사구선 필승 정엽 선배님 군대 후임이 나는데 정엽 씨 너튜브 홍보해준 군대 후임께 갑자기 전화를 한번 걸어본다고. 아 진짜로요? 네. 진짜 후임일 것인가? 누구지? 나 너무 궁금하다. 진짜 시킨 건 아닌지. 네. 그러나 안 받으면 더 웃긴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컬투쇼예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어색한데? 아니요. 예, 네, 컬투쇼 듣고 있었습니다. 아, 듣고 계셨습니까?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이제 정엽 선배님 군대 후임, 해군 홍보단 후임 MC 이슈입니다. 아, 인사하세요, 인사. 필승. 네, 필승. 그래. 해군보단 500 후배기 MC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 수고 많아. 아니, 어쩌다 이런 문자 고 참들은? 어쩌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 근데. 아, 예. 제가 그 정엽 선배 저녁 같이 군생활 한 건 아니고요. 저녁하고 모임에서 이렇게 챙겨 주셨는데 전 노래만 듣고 되게 그 여성스러우실 줄 알았는데 너무 남성스러우시고 그렇지. 의리가 넘치시고 와. 제가 얼마 전에 아기 돌잔치였는데 축하 영상도 보내주시고 야. 너무 네,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저기 네,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 영상하고 거기에 이어서 톡도 예. 좀 갔죠? 이날 방송에 문자 좀 보내라 이러고.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많은 분들이 정엽 선배가 정말 그 재밌고 말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인터뷰를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보냈습니다. 맞아. 아니 근데 그 축하 영상 그 내가 계좌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아 우리 MC 이름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MC 이슈입니다. 이슈예요, 이슈. 아, 이슈. MC 이슈예요. 이슈. 아, 닉네임인가 보구나. 네네, 기억해 네네. 주세요. 진짜 잘합니다. 이슈. 그래요. 뭐 선물 하나 주세요, 우리 선배가. 여기 선물은 우리가 쏠게요. 예. 네. 야, 선물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가 받니? 자, 돌잔치인데 그 축의금 좀 보내 주세요. 네. 그래. 그거 대신 삼색 볼펜이 나왔구나. 네. 필승. 내가 네. 선물 섞었는데 다시 섞었거든요. 그런데도 삼색 볼펜. 네 운명이야 이게. 자 삼색 볼펜 한 자루 MC 이슈님께 착불로 갑니다. 네 수고해 필승.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색 착불로 갑니다. 착불로 네. 갔네. 이분이시구나. 자 3844님 유나 씨 기다리다 한 소절만 해주세요. 제발요 매일 듣고 있는 노래인데 라이브 듣고 싶어요 하셨네. 이 노래 한 소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풀 버전 노래 명곡이죠. 유나 씨가 이거 19살 때 6년 동안 짝사랑한 오빠를 떠올리며 썼다는 노래가 바로 이 기다리다. 근데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노래 진짜 명곡인 것 같아요. 이 계절에 듣기 너무 좋은 노래죠. 그죠? 아, 그 오빠 연락 돼요? 잘 지내. 자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다.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천 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됐으면 그댄 내 맘일까요. 한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흔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 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날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쳐 이 욕심 다 버릴까요.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 꺼낼 수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돼요. 노래 그 진짜 그 짝사랑했던 그 순수한 느낌이 확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와. 아, 여기 먼저 들으면서 막 그러니까 어릴 때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그런 느낌이. 예. 기다리다 기다리다 진짜. 예, 이상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유나를 기다리게 한 그 오빠 부럽다. 부럽다. 라고 해주셨어요. 부럽죠. 부럽죠. 네. 이제 뭐 아홉 번까지 마음 다치에 가만 안 두죠. 네. 그렇지. 이어공군님 지금 대구는 비가 촉촉히 오는데 기다리다와 너무 잘 어울려요. 감성해졌네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정엽 씨의 무대를 함께 할 텐데 들려주실 노래는 아 명곡이죠. 아, 이걸 한다고? 명곡이죠 명곡. 네, 이거 하래요.
방송놈들이 네. 이거 하라 그랬구나. 아, 저 너무 오랜만인데 하랬구나 이게. 오늘 여기 그 여성분들이 꽤 많이 와 계신데 네. 어, 본인한테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쪽 빠져보세요. 한번. 네, 쪽 빠져보세요. 어? You're my lady. 너는 내 여자. 넌 어디에 있니? 어느새 낙엽은 파래졌는데 네가 떠나던 그날 몸서리치게도 두렵던 그 밤 온통 내 맘에 길게 남아 미련해진 내 맘에 자꾸만 네가 내게로 돌아올 것 같아 바보처럼 기다리기만 해 좋았던 말 나와 웃던 네가 울었던 그날 내겐 하나 둘 모두 또렷하게 기억이 날 모든 게 하지만 지금 손에 네 손이 아닌 왜 이렇게 그게 참 가슴이 아파 네가 없는 게 내 품에 네 마음이 없는 게 정엽 씨, 유나 씨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후일담은 여비 어때서. 에러, 에러, 에러.